아이고. 아. 상남자. 아빠 뽀뽀. 나리 아빠 뽀뽀. 뽀뽀 뽀뽀 뽀뽀. 예스. 아고.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어. 아이고 힘들어. 무슨 날인가요? 근데 우리는 반찬을 만식은 안 먹잖아. 그거 뭐 어떻게 부부가 성향을 맞춰가면서 살아요?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맞춰주는 거 아닐까. 인생이 한 뭐 우리는 서로 90% 정도를 걸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목구녕해서 세 번 참아요. 딱 서야 되는데 아, 필드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고 아이고 이거 몇 킬로짜리? 이거 2킬로짜리 아니에요? 하나에? 아니 하나에 8킬로 하나에 8킬로? 그래서 물이나 한 잔 주세요. 운동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근육은 드시고. 근육은 만드는데 3년 걸리고 빠지는데 아우, 3일이면 빠져. 적당히 해야지. 맨날 그 손가락도 그래, 그건 부러지고 맞아요. 그랬으면서 천천히 쉬엄쉬엄. 이 담배는 진짜 이건 요새 이런 거 팔지도 않는다. 문제적이다 이거. 어씨. 그만하시고 이제 이거나 봅시다 같이. 갑자기 왜 이걸 봐요? 아니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뭐야? 잡지 최대급이야. 아, 스크랩북. 누가 먹은 거예요? 제가. 아, 진짜요? 야. 세상에 기사 하나하나 신문 다 해가지고. 저거는 진짜 재산이죠. 저거는 진짜 재산이다. 맞아요. 요새는 이 사진이 막 돌아다니대. 아, 그래? 어? 어머나, 누구? 85년도에 찍은 거 화장을 했나? 화장 메이크업 한 거 같은데, 약간 또. 스크랩도 오래된 거다, 이거. 김미아, 결혼 물어내라. 김미아는 이때가 있네, 이뻤어. 이뻤네. 이때가 이뻤다니까. 귀여울 때가 있었네. 이 사진이 참 기가 막히게 나왔네. 뽀샵을 했나? 저는 뽀샵도 없을 시절인데. 아니 백상 예술대상 그 상 받고 그런 거 그거 어디 있을 텐데 왜 없지? 나는 사진을 안 찍잖아 잘. 아니 그땐 기자님들이 찍어주시니까. 백두산 가갖고 백두산 천지에서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내려온 사람. 왜죠? 독도에 가서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왜죠? 내려온 사람. 이과수 폭포 가서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왜죠? 소피 마르소가 왔을 때 사진 찍자 그러는데 당구 치러 간다고 바쁘다고 나간 사람. 왜 저러시는 거죠? 참 사진 되게 찍기 싫어했네. 하긴 지금도 당신하고 나하고 사진 서로 사진 찍기를 싫어하니까 안 찍어 어디 가면. 아 그래서 사진이 많이 없고 오히려 잡지나 이 스크랩한 그러니까. 게 오히려 많구나.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은 거의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 안방에 걸린 거 한 장 딱 그거 하나. 하긴 그때는 휴대폰도 없으니까 사진 찍기 더 힘들었지. 누가 그럼... 사진 잡아 쫓아다니지 않는 이상. 야 진짜 멋쟁이셨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트클럽을 처음 간 날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본 것 같다. 그날 만났어? 전유정 씨랑 일 때문에 거기 명동에 있는 무슨 오신 것 같았는데 난 처음 갔으니까 신기하니까 뭐 스테이지도 안 나가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처음 간 사람이 스테이지는 어떻게 알아? 아, 지금 아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지. 야 스테이지 오래간만에 듣는다 스테이지. 첫인상이 잘 몰랐어요. 그때 개그맨인지도 몰랐고 이 사람이 그냥 저는 그냥 뭐 잘생긴 남자? 모든 아가씨들이 날 보면 다 설레할 때예요. 그런 건 아니어서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 참 당신 잘생기고 미남 개그맨이었는데 지금도 잘생겼어. 근데 조금씩 이제 배가 나온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때 28인치 허리에 이 하지가
42인치를 입었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한 32 정도 될걸? 지금도 32면 되게 그 정도면 관리 잘하고 계신 거죠. 아주 나이살 생겨가고 나는 당신을 뱃살 당신 뱃살이 안 빠지네 뱃살은 난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옛날에 처녀 때 한 24 나갔잖아. 23, 18도 나갔었어. 근데 18은 허벅지겠지 무슨 아니야 18 있고 몸무게가 38 막 이랬었거든. 근데 팩도 없는 거. 분명히 18인치 되죠. 팩도 되는 거고. 40kg도 안 되면. 허리가 어딘 줄 알아? 없어. 허리가 거의 없지. 딱 잘려. 아이고. 이래 봐. 87이니까 내가 2cm 빼줘서 85cm. 33이야. 타임. 어우,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우. 근데 이거 하고 막 뭐 몇 나왔다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시면 어떡해요 아주버님 진짜 정말 못 살아. 아니 저도 옛날에 예전에는 좀 뭐 한 허리 하고 사상 못 봤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아니, 얘기하세요. 네. 고무줄이 없는 바지나 이런 거는 정말 지금은 못 입어요. 입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뱃살이 늘어나니까 제일 불편할 때가 왜 앉아서 빨래 할 때 있죠. 걸레 같은 거 빨래. 네. 여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걸리적거려. 저도 이제 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전에 신발로 떨어지던 것들이 입에서 뭐를 흘리면 이제 여기 묻고 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묻고 가끔 많은 그래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끔 물티슈를 여기 닦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야 우리 마누라 허리가 33이 됩니다. 엄청 좋아한다.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냐. 뭐 나 없을 때 한다며. 한번 해봐요. 우선 나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냥 스트레칭 같은 거 그러니까 하지. 내가 제대로 봐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계단 오르내리고 이러는 거 하고. 계단 오르내리는 거는 뱃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먹는 거를 줄이고 빠지나? 너리 너 밥 먹을 때 됐어? 오고 아빠한테. 엄마 밥 갖다 줄게. 어머 세상에 애교가. 고만 샥 뽀뽀뽀뽀뽀 샥 내리 맘마 먹자. 내리 맘마 먹자. 아빠 맘마 주세요. 아 맛있다. 먹어봐. 옳지. 아이 잘 먹네. 그렇지. 앉아. 그 눕지 말고 앉아. 이리 와. 앉아. 자, 기다려. 나를 기다려. 먹어. 어머, 똑똑하네. 아이, 잘한다. 앉아. 나리한테만 맨날 이렇게 야. 놀아줘. 손주하고 오면 좀 놀아줘봐. 야, 그때 저기 뭐야. 그 나리 간식 많이 주지만 살 빼야 돼요. 나리, 아빠 뽀뽀. 고만 먹고 뽀뽀. 하지마. 토끼. 아니 제가 조금 행동이 이상하면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막 이럴 때 뭐야 정말 그럴 때 좀 느껴요. 근데 애기들 우리 손주 손녀들 왔을 때 조금 덜 했으면 좋겠어. 걔네들한테 내가 며느리 보니까 조금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 손주보다 강아지도 예뻐하는 것 같아서. 오른팔이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저릴 때가 있어요. 마누라는 800에 안 해도 제 800에 해줘서. 얘를 800에 해갖고 얘 깰까봐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사람이 이게 가만히 자면 이게 발이 결린다고. 얘 때문에 얘가 깰까봐. 내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여기 해갖고 둘이 이러고 자고 있어. 타임.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와이프분도 아내분도 계시는데 너무 강아지만 이뻐라 하면 솔직히 질투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아내분이 최경수 씨가 막 그렇게 질투가 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까 표정 못 봤어요? 표정을 탁 캐치를 하셔야죠. 강아지가 막 뽀뽀하는데 옆에서 아유 강아지랑 아주 그냥 잘 논다 나랑도 좀 놀아주 이런 거 진짜 저는 봤거든요. 살짝 외면하셨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근데 형수님 간식 그 강아지 간식에 밥에다 넣는 건 뭡니까? 그 가루를 아까 넣으신 것 같던데? 그 강아지용 유산균. 아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강아지도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산균을 항상 먹여요. 그래갖고 먹이라고 그래갖고
엄청 우리 강아지 나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나리가 우리 집 사흘 일이고 김하우 씨랑 제가 애를 모시는 집사죠. 네. 둘만 네. 있으면 또 뭐 대화도 별로 없고 심심할 수 있는데 나리가 있어서 집에 활기도 있고. 네.